조국 수사였어요, 결국은. 그거는 공정이었어요. 조국 장관 본인이 공정을 가장 앞장서서 부르짖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, 예. 자신이 돌아보니까 가장 불공정한 사람이에요. 우리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윤석열이 이렇게 우뚝 서서 나올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바로 그게 지금 이 시대의 정신이다.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. 예.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조국 수사였어요, 결국은. 그거는 공정이었어요. 예. 예. 그 조국 장관 본인이 공정을 이렇게 예, 가장 앞장서서 부르짖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, 예. 자신이 돌아보니까 가장 불공정한 사람이에요. 그리고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일들을 많이 한 거예요. 예, 그거를 이제 검사로서 엄중하게 법적 잣대를 가지고 예. 들이미는데 집권당이라고 해가지고 권력을 쥐었다 해서 그걸 이제 탄압하는 이런 모습으로 비치니까 이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 잘하는데 왜 이렇게 탄압하냐 하고 거의 영웅으로 이렇게 만들어 준 것이 오늘날 국민의힘 야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선 계기가 된 거다. 정치 경험이 있습니까? 전혀 없잖아요. 예. 예. 검사로만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이제 대통령 후보까지 된 건 바로 이 공정이 시대 정신이다. 그리고 상식적으로 가야 되지. 이게 몰상식하게 내로남불. 이거는 안 통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게 이제 첫째 시대 정신이 돼야 될 테고 두 번째는 역시 이 코로나 엄혹한 이런 상황을 잘 극복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어가는 해결책 내놓는 지도자 이걸 이제 국민들이 다 바라고 있다. 이게 두 번째 시대 정신이 될 것이다.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.